아, 김상경. 예. 그 전에 해골 본 적 있나? 아니요, 없습니다. 야, 이거 이 총구멍 맞지? 잘 모르겠습니다. 6.25 때 죽은 사람 시체 아닙니까? 그래, 아, 일단 수습하자고. 예. 아저씨, 머리 하나가 없어요. 파달라고요. 저 사람한테? 아저씨, 저기요. 신동석. 야, 김강일. 야, 이게 어느 밤이야? 20년? 야, 이 새끼 옛날이랑 똑같네. 이렇게 물을 잔뜩 뿌려야 팔릴 때까지 싱싱하거든. 안 그러면 금방 시들어. 한번 해볼래? 물 더 줘야 돼. 한 시간만 지나면 다시 된다니까. 어쩐 일이야, 갑자기? 갑자기? 어, 갑자기잖아. 포크레인까지 몰고. 이쪽에 공사 있어?
너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서. 들리는 소문에 장병 장은 미쳤대. 야, 존나 이렇게 째고 있었어. 어? 저기서 뭐 우는 거야? 멧돼지. 아! 야, 내가 총알 하나만 있었잖아. 그 멧돼지 싸 죽였는데 진짜로. 아, 말도 안 돼. 아, 진짜야. 좀 조용히 말하면 안 될까? 연락하는 동기는 있어? 재진이. 그래, 이 새끼. 오재진. 그 홍천에서 은행 다녀. 과장이라든가. 연봉이 3억쯤 된대. 머린 나빴는데 계산은 잘하나 봐. 생각나냐? 곤봉에 못 박아서 때리는 거? 잔인한 새끼. 진짜 잔인한 새끼는 저 소대장 이 새끼지. 나도 이 새끼가 쏘라고 하지만 않았으면 지금. 지금 왜? 아니야. 맨날 새벽에 만나면 뭐 하는 거야? 사람 쓸 기회가 없는데. 아, 이게 진정한 경험을 하려면 씨발 파병을 가야 돼, 파병을. 가가지고 내가 사람 딱 봐. 빵! 빵! 씨발 진짜. 해봐. 좀 조용해라고 했지? 아니, 반말입니까? 그만해. 너 사람 진짜 쏴보고 싶냐? 왜 시비야. 그만하라니까. 야, 이 개새끼야. 너 사람 진짜 죽이고 싶냐고. 아, 시발 뭔데? 아씨 뭐냐고? 너 사람 죽일 수 있는지 내가 실험해볼까? 아저씨 조용히 그냥 숨어가세요. 이제 특수부대, 특수부대. 막 안 보이나? 미안해요. 미안. 참아. 아이, 헐렁아, 눈 삭고 새끼들 저거. 아, 나가, 나가. 야. 내가 민간이 편해. 아유, 씨. 개새끼가 사람 그만하라니까! 아이씨! 이러니까 마누라가 도망가지.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아니, 선생님 왜 이러세요? 당신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김강일? 회사 퇴직하고 사업할 수 있잖아요. 그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좀 제가 좀 알아봤는데 이게 뭐 아무한테나 추천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은 아니에요. 근데 이 부장님 우리 지점 핵심 고객이시잖아. 아유 잠깐 봐요. 드시고 드세요. 아유 먹고 있지 그랬어. 네, 이제 가자. 얼마만이냐? 어, 여보세요? 응. 아, 이거 나 전화한다고 깜빡했네. 응, 나 지금 먹고 있는데. 아니, 뭐 갑자기 군대 동기가 찾아와서. 응. 아, 이놈의 새끼 컴퓨터 그만하고 공부 좀 하라고 해. 나 오늘 좀 늦어. 응. 근데 애가 몇 살이야? 10살. 아, 이놈 새끼 맨날 컴퓨터만 하는데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나 모르겠다. 아, 근데 희한하게 그래도 반에서 3등 하나는 꼭 된단 말이야. 신기해. 땡기네요. 바람만 빠져 좋다란
야, 너도 행복해.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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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김 사장님. 김 사장님 왜 계산? 오빠 어디 갔어? 왔어 안 왔어? 뭐야 왜 그렇게 무섭게 쳐다봐? 방금 씻고 나왔잖아. 아 쌀 진짜 돈 아깝게 씨. 일로 와봐. 아 왜 그래? 아 야 일로 와봐 좀. 계산 다 했는데 뭔 상관이야? 야 야 아빠. 가만 있어. 안녕하세요. 저 혹시 이분 아세요? 이쪽 시장에 계시다고. 집 나간 지 오래됐어. 아이고 누가 그 제천인가 어디서 구걸하는 걸 봤다는데. 못된 놈. 병신돼서 돌아온 것도 모자라가지고는 동네 창피하게 거지짓이나 하고 있으니.
손을 받아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중 대모 진압 작전에 수급되어 대모 수동자를 수급했다는 후에 그 대모 수동자가 쓴 수산에 허리를 맞아 이렇게 가벼운 누구가 되었습니다. 정치를 뽑기에 문도 못한 채 라운이세를 절망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만 불구의 영웅을 일으로 돌아가는 그대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무엇보다 즐길 거장감이 있습니다. 자, 어머니 한번 타보세요. 괜찮아. 예. 예, 고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질긴 고무장갑처럼 저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즐기게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돈 천 원이면 이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 과거에 불행을 듣고 열심히 살아오려는 이 젊은이에게 용기를 꺼내서 반돈 1,000원 헛소리 하고 있네. 지가 무슨 총에 맞았다고. 아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떠들지 마. 혹시 바람잡이야? 나랑 내기할까? 이 사람 장애자인지 아닌지? 닥치고 갈 길 가라. 이 새끼들 완전 양아치네. 아, 기다려봐. 봉차에 부른 게. 저 같은 새끼가. 김병장. 가라네. 아, 그만하라니까. 아이고, 병신인 건 맞나 보네. 그래도 민주투사 죽이다 병신 대놓고 그걸로 뻔뻔하게 구걸하면 안 되지. 민주화 운동으로 바뀐 거 몰라? 야, 이 족장. 아, 김병이야! 아, 그만 말하니까. 죄의식도 없는 인간들. 아, 창피한 줄 알아야지. 학살자들이 뻔뻔하게. 어. 이것저것 해봤는데 수입은 그래도 이게 제일 나아. 가끔 이상한 소리도 듣고 병신 소리 들어도 이게 제일 낫더라고. 내가 이제 죽인 얘기는 안 하고 다친 얘기만 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그래도 나 누구 원망은 안 해. 선임 마사님은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그때 바로 전역하고 그 경찰 시험 보는 줄 아는데. 경찰요? 미쳤어? 탱크가 도로 달리면 어떡해? 이거 벌금 얼마인 줄 알아? 파출소 와서 조사받고 키보다가. 어디 파출소요? 양평 파출소.
알았어, 그냥 쉴게요. 당장 지금 해. 야, 언제 서에서 나올지 모르잖아. 아, 알았다니까요. 너 지금 인마 성질 내는 거야? 아, 누가 성질 내요? 알았어요. 다시 할게요. 하, 이 새끼 진짜. 어? 저 어떻게 물어봤어?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충성. 이야, 김광일. 맞지? 어? 순둥이. 아는 사람입니까? 어, 내 부대 부하야. 우와, 그래. 여기 너 무슨 일이야?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야야야, 나야 잘 살지, 임마. 넌, 어? 어이구, 포크레인 몰아? 예. 우와. 이쪽에 공사 있어? 아, 이분 궤도로 도로를 달리셔가지고 제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파출소 좀. 야. 너 우리 와이프 알지? 야, 온 김에 우리 집에 같이 가서 같이 저녁 먹자, 어? 그리고 야, 이걸로 우리 집 앞마당 공사 좀 해줘. 나무 좀 옮겨 심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게 아유, 그게 참 힘들었어. 너 빨리 안 들어가? 어? 알았습니다. 알았다고요.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기 좀. 우와. 야. 멋있다. 손님 오셨는데 반찬이 마땅치 않네요. 네, 아닙니다. 당신은 손님과 같이 오려면 전화라도 좀 주지. 야, 너 쟤 알지? 이거 근무할 때 갓난 애기였잖아. 우리 그 부대도 데리고 왔으면 돼. 아, 그게 너구나. 너 자세가 그게 뭐야? 밥 먹는 자리에서 똑바로 앉아. 근데 그 버크레이는 왜 몰고 다녀? 차가 없어요. 농담이지? 아이고 참나. 아, 왜 이렇게 무기 짜? 안 짠대요. 이게 안 짜? 어때? 짜지? 아니, 전 괜찮은데. 분명히 짠데. 내가 치료 중이라 고기를 안 먹어? 아니 못 먹어. 식이요법 뿐이라. 똑바로 앉아 먹으래도. 그저 식이 저게. 왜 그래요? 밥 먹을 때마다 애한테. 뭐라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애가 틀렸으면 고치도록 해야지. 엄마가 그렇게 감싸면 뭐가 되겠어? 애가 맨날 무릎 꿇고 밥 먹고. 여기가 군대예요? 내가 틀렸다는 거야? 어릴 때부터 똑바로 배워야지! 이리 안 나와? 빨리 나와! 너 밥 먹다 말고 무슨 짓이야 이게? 빨리 똑바로 앉아서 먹어! 그래. 나 없으면 편하지? 나 다음 주에 수술 받지 말고 차라리 그냥 죽을까? 그러면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안 그래? 또 왜 그래요 진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뭘! 그리고 너 왜 자꾸 애들하고 싸워?
나쁜 놈들인 거 알면 휩쓸리지 말아야지. 왜 자꾸 휩쓸려? 그런 놈들하고 섞이지 말라고 내가 몇 번 말했어? 나중에 후회하면 뭘 해? 돌이킬 수 없는 걸! 내 꼴 안 보여? 남들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이게 뭐냐? 못 배우면 평생 남들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야. 그게 맞든 틀리든. 그만하세요. 언제 정리를 자꾸 반복해요. 당신도 명심해. 자, 미안하네. 시끄럽게 해서. 자. 이번이 세 번째 수술인데 혹이 자꾸 생기네. 왜 그러지? 아휴, 그저께 먹던 어김치 어땠어? 상해서 버렸어요. 냉장고가 있는데 왜 상해? 먹던 반찬 버리지 말라 그랬지? 냉장고도 오래 두면 상해요. 그럼 냉장고를 버려. 당장 버려. 음식 사가는 냉장고가 왜 필요해? 냉장고 어디 있어? 그만 좀 해, 정신병자! 김병장. 예. 넌 왜 나 찾아왔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보러 왔어? 예. 왜 갑자기 나타났어? 생각나게 하자고. 가, 이 새끼야. 빨리 가, 이 개새끼야! 왜 그러세요, 손님한테? 너 담배 피니? 네? 저 있어요. 힘들지? 괜찮아요. 좋을 때도 많아요. 오늘 이상하게.
여기가 이충호 소대장님 댁입니까? 소대장? 독사가 아니고? 예. 왜 찾아요? 너 누구 팼어? 군대 부하입니다. 당구장 술지 이 두 군데 중에 어디 있을 거예요. 나도 옛날에 맨날 거기 가서 찾았으니까. 혹시 독사라고 하세요? 독사? 그렇게 막 불러도 되냐? 무서운 게 없나 봐, 형씨. 예. 왜 찾는데요? 제가 모시던 분이었습니다. 김경님 왜 찾냐? 이충호 소대장님. 볼 일이 뭔데? 만나서 물어볼 게 있어. 나한테 물어봐. 왜 우리를 거기에 보냈는지. 거기 어디? 소대장님이 알아. 형님. 예, 어떤 헐렁한 놈이 형님이 왜 거기 보냈냐는데요? 형님이 안다는데요? 예. 3소대! 경장! 김! 강! 을! 아, 맞아. 총동호 쓰던 그 심장 약한 새끼? 천명장도 미쳤고 오병장도 이상해졌고 저도! 이 새끼 봐라 이거. 왜 내가 거기 보냈다고 생각해? 이런 씨. 야, 나도 묻고 싶어. 누가, 왜, 날 그곳에 보냈는지? 당신의 명령으로 우리 모두! 이거 기억나? 거기서 네 동기가 쓰던 거야. 내 기념으로 가져왔지. 위로 돌아! 중대장한테 가서 물어봐 이 새끼야! 새끼가 이게 좌 앞으로! 컷! 우리 앞으로! 컷! 제자리! 섰! 너 사람도 안 죽였잖아. 엉뚱한 데서 쏜 건 다 알아 이 새끼야. 야, 그럼 마음 편히 살아도 되잖아. 앞으로 컷!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선이 너무 얇아가지고 작업하기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응? 그림도 복잡하고 끊어질 것 같은데 이거. 알아서. 아니 저 어떻게 알아서 해요? 지시를 내려주셔야지. 아니 지난번에도 잘못 잘랐다가 업체가 다른 쪽으로 갔잖아요. 그냥 저기. 그냥 놔둬. 내가 나중에 할게. 아, 아니 사장님 진짜 항상 뭐 항상 뭐 항상 뭐. 아주 우유부단하시잖아요 지금. 아니 무슨 사람 죽인 일도 아니고. 아니 빨리 지시를 내려주셔야 저희도 뭐 작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진짜. 왜 군대 노래를 부르고 지랄이야? 야, 왜 그래? 야, 언제나 지금이 오공이야? 독사 같은 사나이 막걸리 생각날 땐 흙탕 물을 마시고 사랑이 그리울 땐 일만 이만 헤아린다 사나이 한 목숨 천궁에다 벗을 삼아 그 세계 살다가 깡다구로 싸우리라 아 천궁은 나의 고향 천궁은 낙원이 난다 아 술만 버리시면 어떡해요 아이씨 아저씨! 촥! 독수리부대 3대대 2중대 병장 김강일! 중대장님 우릴 왜 그곳에 보냈습니까? 아저씨 아유 술 많이 자셨네 우리 사장님은 군대를 안 갔다 오셨어요 응? 가. 아이씨, 우리 사장님 군대 안 갔다 오셨다고 가. 갑시다. 좀 이상한 사람이네. 갑시다. 술 많이 잤어. 가. 가. 날 찾아왔어. 당장 죽여버리기 전에 여기서 꺼져 있어. 이제 끝나시면 이천 노래방으로 가시죠. 어. 그래.
받지 말고. 고맙습니다. 유선호 대장님 계십니까? 지금 안 계신데요. 어디라고 전할까요? 아닙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충성. 내용에 동의하나? 동의를 해야 합니까? 독수리부대 3대대 이중대 3소대 병장 김, 강, 일. 왜 우리를 그곳에 보냈습니까? 들어오게. 그 역사적인 장소에 있었던 걸 후회하나?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기억이 너무 많습니다. 군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일 아니었나?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어때 보이나? 잘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나? 정치적으로는 안 가십니까? 내가 그렇게 뻔뻔해 보이나? 난 대가를 바란 그들과 달라. 이런 책이나 정치나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현장에서 겪은 고통은 이해하지만 더 위에 명령을 받고 결단을 해야 하는 내 입장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나? 내 명령을 받은 내 부하들의 고통은 내가 책임져야지. 군대 계급이 몇 개인 줄 아나? 군복을 입은 이상 나도 상관은 있네. 더 높은 계급은 계급도 없고 군복도 안 입어. 틀리든 맞든 명령은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 역시 다르질 않네. 어? 일찍 오셨네요? 손님이 왔다. 말씀 나누세요.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형, 태관이랑 먼저 먹고 있어. 네. 아니요. 면제 받았습니다. 그럼 80년대에 뭘 하셨습니까? 학생이었습니다. 그럼 아버님이 뭘 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압니다. 자랑스러우신가요? 네? 사진들을 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우신 것 같은데. 그냥 놓아둔 거예요. 전 아버님의 명령으로.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민간인들을 죽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동기들, 하사관들, 장교들 모두 아버님의 명령으로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부대원들을 만나고 왔는데 모두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 돌아가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도 누군가의 명령을 받았겠죠. 대통령은 아니니까. 그래서 책임이 없단 소리입니까?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혹시 아버님이 쓰신 피의 정의란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네. 여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다. 심각한 국가체제의 훼손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고 대를 위해 소의 희생을 선택했고 후회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역사란 거대한 배의 스크류에 물고기가 몇 마리 죽은 것을 연연한다면 그것은 장군의 태도가 아니다. 나는 이 순간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파도를 헤치고 나가야 한다. 훗날 역사가 나를 어디에 놓더라도 나는 당당히 말할 것이다. 나는 국가를 위해 정의를 선택한 것이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무책임한 명령 때문에 20년이 지난 지금도 수십, 수백 명의 부하들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저희 아버지는 행복해 보이나요? 겉으로 볼 때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 그만해라. 지금 뭐야? 잘못된 명령을 후회하면서
오장육부가 썩어서 몸속에 안덩어리라도 생겼다는 겁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가 군대는 안 갔지만 그 시대가 어땠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시키면 거부할 수 없는 시대였죠. 무엇이 옳은지 판단도 어렵고. 그래서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겁니까? 근데 이런 책을 씁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괴로워 발버둥 치는 건 대장이나 이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지? 뻔뻔하게 정치로 가서 새로운 세상 만들겠다고 떠든 사람도 아닙니다. 책 하나 쓴 걸 가지고 왜!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공기 좋은 곳에서 맑은 차를 마시면 씻어집니까? 산 속에 숨어 살면 과거가 없어집니까? 사단장님의 명령으로 끔찍한 기억이 새겨진 동기들 하사관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말 좀 해보십시오!
스님한테 무슨 짓입니까? 여긴 조용히 차를 마시고 마음을 식히는 곳입니다. 이 사람이 스님으로 보이세요? 독수리 부대 소장 백성호, 일명 백호랑이, 병장 김강일. 사단장님께 질문이 있어서 왔습니다. 우리를 왜 그곳에 보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사단장님 얼굴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고 아주 평화로워 보이십니다. 죄책감이라고는 눈꽃만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절에서 목탁이나 두드리면서 매일 천배, 삼천배만 드리면 다 용서가 됩니까? 지금 부하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평생 불구자에 매일 술만 마시면서 가족들만 괴롭히고 실종자에다 폭력배에다 모두 자기 각오를 숨기고 살고 있습니다. 가해자란 이름으로 수만 번 크게 못 쉬고 살고 있습니다. 머리 깎고 승복 입고 나물만 먹으면 참회가 됩니까? 누굽니까? 누가 우리 인생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겁니까? 부사님, 여기서 큰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나오세요. 누굽니까? 누가 왜 그렇죠. 우리를 그 지옥에 보낸 겁니까? 누굽니까? 여기요. 여기 오정택 대령댁 맞아. 어디 있는지 몰라요. 5년 전에 광주 사태 때 뉴스 보다가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우리도 찾다가 포기했다고요. 제대하시고 맨날 술만 드시다가. 엄마한테 가끔 전화 오는 것 같은데 어딘지는 말 안 해요. 할머니 죽었을 때도 안 왔다고요. 7층입니다. 1층.
그렇게 말이 많아? 어? 정리해놔. 출석! 독수리부대 3대대 이중대 3수대 병장 김광일. 당신 뭐야? 장관이 왜 우리를 그곳에 보냈습니까? 아, 무슨 소리야? 아, 누가 누굴 보내? 그때 그분이 왔습니다. 아유, 미쳐버리겠네. 아, 돌려보내. 가세요. 무력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으니까. 아나씨. 야, 보좌관 전화기 줘봐. 맘마 기자들한테 광고를 했어? 아, 뭐가 문제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왜 우리를 그곳에 보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 웃기는 새끼네 이거. 군인이 기라면 기고 쏘라면 쏘는 거지. 20년이 지나서 뭘 어쩌라고. 아, 시대가 헐렁해지니까 너희들도 할 말이 있다 이거야? 너희도 보상받고 싶어? 남자 새끼 같은 배를 탔으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의리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군인 아니야? 너도 그 부대였지? 한두 명 죽였잖아. 에? 응? 아, 누가 누구 총에 맞아 죽었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다 같이 쐈는데. 아, 그게 그거지. 아, 너 어떻게 생각하냐? 역사 현장에 있었잖아. 그게 억울해? 아니요.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예. 자랑스럽지? 예. 야, 그때 잘못됐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어? 그러니까요. 예. 어? 그 역사 현장에 있었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 지금 이렇쿵 저렇쿵 해도 그 정확한 평가는 100년이 걸려. 아마 후대 당당하게 자랑할 날이 올 거야. 어? 그리고 그 질문이 얼마나 어려운 질문인지 알아? 역사는 1도만 틀려도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거야. 아, 막말로 그때 폭도들 그냥 두었다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겠니? 민주화 운동이니 뭐 어쩌고 하는 거는 말이야. 시대가 미쳐서 하는 소리고 뭐 한 10년 지나면 또 다른 소리가 나올걸? 그리고 너처럼 지질 때면서 우는 놈들 국민의 혈세로 챙겨주는 거 내 역겨워서 더 이상 못 보겠어. 너 저러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데. 됐어 됐어. 그래서 내가 이 나라 책임지려는 거야. 다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총질 막아보려고. 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냐? 나도 4천원짜리 쉽싼 밀가루 만든 짜장면 먹고 살잖아. 나 그 누구보다 억울한 서민들 아픔 잘 알아. 영문도 모르고 총질한 너의 마음도 잘 알고. 잘 왔어. 네 말 들으니까 나도 반성할 게 많다. 너처럼 억울한 사람들 다시는 생기지 않는 그런 세상 만들 테니까.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내가 법으로 만들어서 보상해 줄게. 알았지? 그러니까 자, 내 말 믿고 이제 돌아가. 가요. 아, 이 사는 거 즐기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할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 누군지 알지? 근데 너 근처도 못 가서 잡혀가. 애쓰지 마.
독수리 부대? 제 선배네요. 아니 무모하게 왜 그랬어요? 왜 그분을 못 괴롭혀서 그래요? 에? 20년 전 진압작전에 투입됐던 전 독수리 부대 장성급 장교가 오늘 낮 2시 당시 대통령의 집 앞에서 권총 자살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하사관과 사병들뿐만 아니라 고위급 장교들조차 깊은 내상을 입어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3일 전 찾아온 군대 부하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한 뒤 심경의 변화가 일어 당시의 책임을 절감하고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재평가되면서 당시 투입됐던 군인들이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킨 상태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 최종 명령권자인 전 대통령 측은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고 경호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피해자 유족뿐만 아니라 투입됐던 부대원 또한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로서 깊은 상처로 고통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끝나지 않은 후유증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진 장군이구만. 저딴 게 무슨 연대장입니까? 역사를 어떻게 알고? 선배님도 정신 차리세요. 사람 다치게 한 건 아니라서 훈방합니다. 근데 그 나랑 같은 시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틀려요? 아니 진짜 왜 그랬어요? 뭘 바꾸고 싶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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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망월동인데. 어, 그래. 그 밤새 못 보던 인도가 생겼네. 응? 안녕하세요. 아시는 분이세요? 이분들은 유족이 없는데 일가족이 다 죽어서. 여단장님, 오정택 여단장님 아니십니까? 사람 잘못 봤습니다.